WD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check 네, 매주 토요일 에브리바디 출석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테마로 멋진 곡들만 소개하는 시간이죠. 자, 친근하고 재치 있으면서 속까지 꽉 찬 음악들과 만나보시죠. 다이내믹 듀오의 출석 체크. 네, 최자 씨, 개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 최자 씨 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예, 가만히만 있어도 살이 빠지고 땀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나니까 예, 너무 힘들지만 사실 그 점은 하나는 되게 반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죠? 예. 너무 더워요. 사실 뭐 현기증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진짜. 진짜 이렇게 저희도 가끔은 훈련을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은 매일같이 이렇게 훈련 받으시는 장병분들 얼마나 또 고생하실까 생각하니까 또 저희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서 있기도 싫어요 밖에 진짜. 네. 아. 그런 느낌 있어요. 그 뇌에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 뜨는 느낌 있잖아요. 특이한데요. 이런 표현은 처음인데요. 그런 느낌 있어요. 네. 그죠. 뭔가 이렇게 다시 재부팅하고 싶은 동작이 정지된. 네. 그렇죠. 네. 자, 그 라디오 진행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도 여름 휴가 안 가냐. 네. 휴가 좀 가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두 분은. 야, 이번 달은 힘들겠네요, 휴가가. 그죠? 일이 너무 많으신 거 같아요. 밀려있던 공연들이 우선 너무 많아서. 땅 터졌죠, 공연들이. 아, 예. 안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거. 공연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잖아요. 사실 바닷가도 보고, 차에서 뭐, 산도 보고, 계곡도 보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상태로 좀 즐겁습니다, 사실은. 계속 있습니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연하는 제일 기대되는 건 이제 24일 날 해군 작전 사령부에 가는데 거기가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산이란 단어만 들어도 좀 이렇게 그죠. 여름에 부산에 간다. 이게 너무 즐겁네요. 그거 부산 감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립니다. 그날 못 오겠네요. 아마 밤에 뭐, 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저 라디오 못 하겠네요. 가면 아 못 가겠네. 아이고. 아니 대꾸가 부산 가고 싶다. 네. 그렇군요. 참 그 두 분 뭐 휴가도 이렇게 다녀오셨고 네. 뭐 외박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나가면 뭐 하세요? 보통 이렇게 다이내믹 듀오 분들은 뭐 하시나 궁금해요. 저도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뭐 사력을 다해서 놀려고 계획을 짜고 나가는데 사실 뭐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결국엔 그냥 술 마시고 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술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9시부터 졸죠. 먼저 졸리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찍부터 잠이 와가지고 계속. 근데 저는 약간 두 분을 보면서 약간 그 실제로는 상당히 그 말투나 이렇게 참 편안하고 이러신데 이런 여성분들 사이에서 업무 파탈이 되지 않을까. 왠지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요? 저만의 착각입니다. 그런 뭐 바램이 있습니다. 바램은 있죠. 두 분이 생각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야, 네. 너 빨리 집에 가라고 이런 식으로 나쁜 남자. 예스. 예. 아, 아닌가요? 그럼 진짜 갑니다. 괜히 얘기했네요. 네. 네. 열심히 뭐 아쉬울게 있다고 저희 되게 모든 여자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여름휴가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예, 나가서 정말 재밌게 쉬다 오고 싶습니다. 부산 가고 싶네요. 네. 예. 자, 출석 체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어떤 걸로 결정을 하셨나요? 오늘은요 그 저희가 힙합 음악을 하다 보니까 샘플링도 실제로 많이 한 적이 있고 네. 샘플링 베이스로 되어 있는 곡들을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아, 그냥 이거는 뭐, 갔다가 리메이크 한 정도다라는 곡이 있어요, 몇 곡들은. 근데 하지만 또 다른 곡들은, 아, 정말 이건 리메이크를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정말 하나의 그런, 그러니까 전에 그 원곡들을 하나의 악기로 이용해가지고, 너무 또 새로운 예술을 재창조했다라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런 곡들을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몇 곡 골라봤습니다. 그 많이들 뭐 알고 계시지만은 뭐 리메이크, 샘플링 이런 게 사실 우리 말이 아니라서 헷갈려하시는 네. 분들 계실 텐데 이 샘플링한 곡이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뭐 어느 일부분을 채용해서 다시 이제 재창조하는 거를 샘플링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원곡에서 어떤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부분, 그 멜로디만을 채용해서 뭐 다른 반주 위에다가 다시
얹어서 다시 재창조한다던가 아니면 원곡에 있는 악기 뭐 기타 소리 띵 띠딩 뭐 이런 연주들을 다시 그 부분을 샘플링해서 뭐 다시 재조합해서 뭐 피치를 바꾼다던가 뭐 음을 바꾼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재창조해서 만드는 방식을 또 샘플링을 그 클래식 음악을 짧게 따오는 것도 네, 샘플링이겠네요. 네, 그 일종의 샘플링이죠. 그 신화의 그 티오피 그러니까 일종 샘플링 예,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음악의 시작이 되게 재밌는 게 사실 흑인들이 처음에 막 음악을 만들기 시작할 때 힙합 음악이 태동하던 시기가 뭐 80년대 정도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음악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지만 또 악기를 살 돈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샘플러라는 음악을 사게 그 악기를 사게 돼요. 근데 그 악기는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소리들을 가지고 와서 그 소리들을 이제 리듬에 맞게 연주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악기였는데 이제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악기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레코드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레코드를 조금씩 해서 기타 소리 하나만 가져오고 이 음악에서는 뭐 드럼 소리만 가져오고 이 음악에서는 뭐 이런 뭐 사람 목소리 잠깐 목소리. 가져와서 막 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게 된 힙합 음악의 시초가 됩니다. 그 당시엔 또 그게 그런 형식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큰 반향을 또 일으켰고 또 DJ들이 또 직접 연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악기로 연주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직접 공연에서 DJ들이 이제 LP판을 틀잖아요. 레코드판을 틀면서 그 부분만을 이제 채용해서 계속 반복시키는 피치를 높였다 낮췄다 하고 막 기술만으로 이렇게 반복시켜서 실시간으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힙합 음악이 탄생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샘플링한 곡이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좀 이제 네,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원곡과 함께 샘플링한 곡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곡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에이컨의 그 롤리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이 곡이 조금 됐지만 하여튼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네. 그 곡이 사실은 샘플링했던 원곡이 또 있어요. 그건 또 바비 빈튼이라는 분의 미스터 롤리라는 곡인데 이거는 또 재밌게 어떤 한 부분을 채용해온 곡이긴 한데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이거에 음을 좀 빨리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턴테이블에 돌아가는 속도를 올리면 예, 예. 조금 더 빨리 음이 올라가잖아요. 빨라지고 노래가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비트를 붙이고 그 위에 또 새로운 노랫말이랑 또 멜로디 맞아서 붙인 그런 음악인데 아, 이 노래군요? 예, 이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노래 그 목소리가 좀 애기 목소리 같이 예, 그래서 음을 올려서 보면 원래 그 바비 빈튼이라는 아저씨가 뭐 원곡을 불렀으면 되게 좀 우울하고 Lonely 이렇게 부른 건데 제 샘플링 된 곡에선 Lonely 이렇게 되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 따라하는 게 진짜 재밌는데요. Lonely 위아더 챔피언 하셨었잖아요. 네, 안 되네요. 지난주에만 됐어요. 네. 그래요. 자, 그렇군요. 바비 빈튼도 그렇고 에이컨도 그렇고 일단 네. 노래는 너무 유명한데 예. 또 이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 뭐 저도 약간은 생소한 이름이고 예. 네. 두 분은 어떻게 좀 이 두 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 얘기라든지 바비 빈튼 같은 경우는 그 60년대 미국의 팝을 시장을 약간 주름잡았던 그런 목소리 좋은 아저씨고 사실 네. 저희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6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뭐 대단히 넘버원 히트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그 미솔론이라는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군대에서 생활을 좀 했대요. 군 시절에 전쟁에 있을 때 좀 가사도 썼고 막 그런 곡이라고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에이컨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세네갈 그렇죠. 출신 아티스트죠. 세네갈계 미국인 그런 아티스트인데 이제 뭔가 창법이 독특해서 이 사람만의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고 만든 음악도 조금씩 다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면서 아, 이 사람 세네갈에서 와서 이런 신기한 음악을 하나보다 이런 걸로 처음에 유명해졌는데 지금은 또 약간 일렉트로닉 음악이랑 그렇죠. 접목돼 있는 음악들도 되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많은 또 아티스트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좀 네. 프로듀인이라는 그렇죠. 또 유명한 아티스트를 또 발굴하기도 했고 그랬군요. 네. 여러 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흑인 아티스트입니다. 저 이 느리고 우울한 느낌의 바비 빈튼의 곡을 에이콘이 빠르고 가볍게 샘플링을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바비 빈튼의 미스터 론리 그리고 에이콘의 론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es.